반갑습니다. 수족관장씨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형님들 수족관 운영하다 보면은 야 너는 이 동물들도 이렇게 많은데 언제 쉬니?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사실 수족관을 운영하면은 거의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. 저희 매장은 공식적으로는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있지만 쉬는 날에도 저는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매장 상태를 점검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야 그럴 거면은 굳이 뭐하러 쉬냐 열어놓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님을 안 받고 오로지 물고기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수족관을 운영하면 거의 쉬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쉬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번 명절에는 사실 더 최악이었어요. 저희 매장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되었어요. 명절 전에 수입을 했는데 이 물고기들을 통관시킬 때 랜덤하게 야 너네 물고기 한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부를 한번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주 운이 없게도 슬프게도 저희가 이번에 그걸 걸리게 돼가지고 검역소에 물고기가 거의 한 7일인가 8일 정도 묶여 있었거든요.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저희 매장도 환수를 하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저희 검역소까지 차로 왕복 한 5시간 정도 그리고 명절 때는 좀 더 많이 걸렸어요. 그 시간을 길게 운전을 해가지고 그쪽도 환수를 해가면서 양쪽 집 환수를 하면서 매장 운영을 하니까 제가 아주 죽겠더라고요. 명절에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시간 이상을 못 잤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던 날에는 그 검역소 앞에 호텔방 잡아놓고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. 도저히 운전할 용기가 안 나서. 그만큼 이제 수족관 하는 게 쉽지가 않다. 이 전국에 계신 자영업 하시는 형님들은 공감을 많이 해주실 텐데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나는 8시간만 일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못해도 나는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일할 거고 그래도 야근할 거면은 좀 열심히 일할 거면 한 16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월세 안 밀리고 사대보험 내고 세금 적당히 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안 그러고 어제 형님들 보통 그러지 않은 집들이 오래 안 가고 망하는 건데 보통 멀쩡하게 굴러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일을 해요. 이게 제가 뭐 힘들게 일한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런 삶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물고기 좋아서 장사하는 거예요. 물고기 너무너무 좋아해. 물고기 이쁘게 잘 데리고 있어가지고 뭐 아픈 물고기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건강하게 축양도 해보고 손님들 상담해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하는 일 맞는데 그 요즘 흔히들 말하는 워라벨 그딴 거 아예 없다. 물론 제가 아직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물고기 막 사진 찍고 홍보 같은 거 전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매장에 물고기가 꽉 차 있거든요. 제 전 재산이 지금 여기다 녹아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그냥 수족관에서 이러고 앉아서 자는 게 편해요. 사실 지금 유튜브 틀기 전에도 손님 안 계실 때 쪽잠 자고 그랬었거든요. 진짜 그 백종원 아저씨 말씀대로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족관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요즘 또 용품 시장이 어려우니까 생물 장사로 하겠다고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나 수족관 할 건데 생물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형님들이 많은데 글쎄요 이게 저처럼 물고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. 그래서 마저 이 편에는 뒤에 이어서 요즘 생물 장사 도매나 메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 환승률이 좀 하세요. 감사합니다.